선생님이 좋아요. 오늘은 유치원에 새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오실까? 난 재미있는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어. 친구들은 새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김목이는 깜짝 놀라 긴 목을 마구 흔들었어요. 뿔뿔이는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빠름이는 책장 뒤로 재빨리 숨어버렸답니다. 저런, 많이 놀랐군요. 진짜 우리 선생님 맞아요? 보송이가 새빨개진 얼굴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안녕? 남자 선생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요! 초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과 같이 수업하고 즐겁게 놀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은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친구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선생님은 종이 접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뾰족이가 울상이 되었어요. 기다란 손톱 때문에 종이 접기가 어려웠거든요. 선생님은 살며시 다가가 뾰족이를 도와주었지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단다. 빠빨러버, 빠빨러버. 우리 모두 노래하며 춤춰요. 빠빨러버. 선생님은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신나게 춤도 추면서 말이에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점점 좋아졌어요. 엄마처럼 포근하고 아빠처럼 든든했거든요. 이제는 선생님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어? 선생님! 가지 마요.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벌써요? 대바리가 선생님 다리를 끌어안고 아쉬워했어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럼요. 내일 꼭 다시 만나요. 보드리가 선생님 주위를 맴돌았어요. 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선생님! 나중에 저랑 결혼해주세요! 선생님은 그런 보드리가 귀여워 하하하 웃으셨답니다. 아이, 부끄러워!